쪽에서 이기시면 네. 자, 오늘은 내고왕 시즌2 찍으러 갑니다. 뭐였지? 내고왕이 아니고 내경. 아, 내경, 내경. 근데 지금 내경 두 개 했잖아. 네. 두 번 다 대박 났어. 와. 렌치주스 역대급으로 대박 났고. 근데 내가 그 사장 역할로 당해봤잖아. 진짜 정신이 없어. 사실 우리가 그거 이제 입장 고려할 필요 없어. 그치. 오늘은. 아, 왜냐면 이게 합리적인 게 양쪽이 합리적이야. 그쪽에는 홍보도 되고. 맞아, 홍보. 그만큼 사람들이 많이 와서 많이 사주면 좋은 거니까. 내교왕, 오늘은 어디로 가냐? 바로! 자료 나왔을 거야. 어, 우리 알콜 트립 때 했는데 6개월 전에 올렸었더라고. 맞아요, 맞아요. 이 계획 전혀 없었고 그냥 간 거예요. 워낙 핫해가지고. 근데 그때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인생 찐맛집 1위 등급. 역대급? 역대급 맛집 있죠? 역대급 맛집 있죠? 근데 보통 마케팅 맛집, 뭐 SNS 맛집이면 김이 빠질만한데 여기는 안 빠져. 그래서 거기를 좀 하자. 네, 가격이 좀 짜다고요, 원래. 딱 원가까지 지금 밝혀내서. 무한리필 집처럼 딱 가볼까? 다 쓰네. 정강이 왔다 갔다. 오. 정강이 왔다 갔다면 난 정강이다. 딜을 누구랑? 딜을 누가 봐요? 맞죠? 이사님 맞네요. 아, 왜 이래 진짜? 일단 우리가 거의 오픈 하자마자 와가지고 안 먹어봤으니까 맛을 보고 딜을 보면 될 것 같아. 오늘 내가 먹어드릴게요. 이거 아마 내가 그때도 얘기했는데 얼그레이 헤이블 먼저 올 걸요. 아, 맞다. 그랬다. 와, 너무 맛있네. 왔다 왔다. 와. 목살, 안심, 염통이랍니다. 염통. 되게 고소하다. 맛있어. 오, 닭가슴살이다. 네, 안에가 안심이고요. 겉에 있는 게 목살이. 진짜 맛있어. 네, 요즘에 되게 유행하고 있는 새새들. 장 목이 되게 기름져요. 뜨거운 거. 와, 이게 진짜 시원하거든. 오! 와, 맛있는 거 다 나온다. 이게 뭐예요? 김에 위에 다 안심조림 거 한 번만 잡고 끓이면 되고. 이게 그렇게 맛있다며? 진짜 이게 맛있어. 완전 시그니처 거래요, 사이드. 웬만한 지방 한제를 먹었던 느낌이 너무 좋다. 진짜? 홍교 브랜드를 선물하고 있는 건 저라서. 아. 진짜 실질적으로 이게 내고를 해주실 수 있는 권한이 있으신 거네요? 네, 실질적으로? 아, 각오는 하셨나요 혹시? 제가 세인트조스 편이나 근데 다 맛에 대해서는 다 맛있다요. 사실 맛은 다 해가지 없어. 네, 하는데 가격대가 좀 있다. 그래갖고 우리가 오잖아 사실. 그렇지, 그 목소리 듣고. 그러니까 많이 오고 싶은데 했다. 사장님이 또 뽑아 주신 건지 뭔지 모르겠는데. 아, 근데 저도 한마디 하고 드리고 싶은 거예요. 요즘 진짜 원자재 이런 거 엄청 많이 올랐거든요. 사실 뉴스 보셔서 아시겠지만 아, 그렇죠. 전기도 올랐고 수도도 올랐고 가스도 다 올랐는데 저희는 인상은 안 했어요. 아, 근데 얼마나 처음에 많이 잡아놨으면 하이볼 네. 다 드셨으니까 저희 이거 하피볼이랑 한번 맛보시라고 준비해드릴게요. 아, 네. 우리 여기도 지금 입점이 돼 있는 거죠? 얼그레이 하이볼은 사실 저희가 원조거든요. 아, 네. 좋은 기회에 이렇게 하피볼이라는 브랜드랑 저희가 협업을 하게 돼서 저희 레시피 알려드리고 맛 개발 같이 해봤고 저희 매장에서만 이렇게 맛보실 수 있게 저희랑 이제 소개하게 된 거라서 네, 압구정이랑 홍대점에서 맛보실 수 있게 저희가 준비했고 그러면 이제 한번 잠깐만 한번 앉아보실까요? 자, 그러면 뭐 요거는 왜 주신 거예요? 웰컴 드링크? 웰컴 드링크? 보는 테이블마다 이선수 나 하나씩? 아, 그냥 해주세요. 네. 뭐 보통 이렇게 뭔가 이렇게 게임 통해서 결정하는 거 아, 그건데 아 오케이 오케이 이거 먼저 빨리 먹고 갑시다. 아, 오케이, 오케이. 빨리 먹을 게 빨리 먹기. 아, 오케이. 저도 그러면 직원분을 데려가면 될까요? 아, 저도요? 공부 많이 하셨네. 기본적으로 이거를 테이블당 하나는 주실 거고 만약에 지면
인원수만큼. 기본적으로 하나씩은 언제 땄어요? 게임당 하나씩은 조금 주고. 아 무조건? 원하는 맛으로. 그다음에 저희가 이기면 네, 그러니까 모든 저희 압구정이나 홍대장 방문하는 팀에 한 팀은 일단 그걸로 제공하고 이쪽에서 이기시면 네. 3팀까지 3팀까지? 진짜요? 진짜요? 오케이 오케이 말 바꿔주세요. 압구정 홍대장만 있는 거죠? 그러면 아니 이제 이미 끝났어요. 근데 요거는 압구정이랑 홍대밖에 없어서 그거는 감안하셔야 돼요. 아 네 맞아요. 3개니 3개니 오케이 그럼 갑시다. 자 누가 할래? 자 뭐 이럴 줄 알고 저희가 데려오신 전문가분이랑 아 뭐가 준비했습니다. 압구정 저 매니저님이고요. 아 매니저님이셨구나. 아, 야 근데 3킬 시키는 거는 대박이긴 하다 이거. 그러면 그냥 가가지고 앉아서 기본 한 줌만 깔고 이거 3킬 먹고 나오면 되는 거 아니야? 내가 지나가다 갈증대만 들려서 3킬 먹으면 돼요. 먹고 머리 위에 털면 돼요. 근데 만약에 내가 못 먹겠다 내가 이기고 싶다 그렇게 쏘면 돼요. 나 준비 네 화이팅 화이팅. 야 제이야 이거 보여줘야 합니다. 시작. 그냥 이거를 세 개를 다 줄 수 없고 아. 기본적으로 여기 있는 상품을 팝니다. 어 상품을 식사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식사권. 네. 아. 7만 원짜리 10만 원짜리 네. 이렇게 두 개를 팔아. 아. 7만 원짜리 얼마에 팔지가 지금 핵심이에요. 아. 근데 보통 들여오면 한 7만 원 정도 먹으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사용하면 이거 세 개 딸려오는 거야. 그렇지. 아, 너무 좋다. 알겠지? 7만원짜리 얼마에 사야 어 여기 나 진짜 이번 게임 꼭 가봐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. 아니 나 진짜 양심적으로 진짜 사장님 입장도 고려해서 어. 입장 고려해서 어. 35,000원 오케이. 왜냐면 딱 반값이니까 반값 또는 7만원짜리 얼마까지 해줄 수 있어 딱 시원하게 얘기해. 저희는 7만원은 9만원 아 너무 심심하다. 아 여기가 어디 도대기 시장 저희 그런 사람들 아닙니다. 저희 어쨌든 홍대 압구정 방문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또 무료로 드립니다. 그러면 실질적으로는 9만 원 정도를 6만 원에 사시는 거라 그러면 4만 원에 하고 세 개? 아, 5 어때요? 화끈하게 5 그러면 제가 이기면 5.5 지면 5. 아 진짜로요? 진짜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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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입이 떨리지? 아니, 진짜요? 괜찮아요? 진짜요? 왜 자꾸 받으세요? 아니 너무 자꾸 너무 순진하셔. 이쪽 편해야겠다. 아니 근데 그렇게 쓰는 게 아니고 이렇게 만들고 안 남는다. 오 괜찮아요? 할 수 감당할 수 있어요? 안 되죠. 그냥 완전히 그냥 제공 무료 제공이죠. 그러니까 완전 무료지. 이기면 6 이기면 6 10만 원 권은 얼마에까지 예상하시고 오신 거예요? 10만 원 권 10만 원 권은 그러면 6 깔끔하게 6 하시죠. 6 아니 7이요? 7.5요 7.5 7이요? 75,000원 주선님 여기서 정하시는 거 아니죠? 저기 오신 거 맞아요? 7.5에 요거 이제 4킹까지 와 진짜 많이 10만원이면 4킹까지 오케이 그럼 우리가 이기면 7까지 우리가 이기면 7 이기시면 7.5 저희가 이기면 7.5 오 너무 그때 순간 야 음식점에서 30% 할인하면 진짜 다 뺀 거야. 어떡해 괜찮았어. 우리가 그럼 이겼을 때는 7만원짜리를 5.5 10을 네, 7 지면 7.5 6 요 게임 제가 한번 해드릴게요. 네. 우리가 면을 이렇게 두 개 꺼내요. 네, 빼빼로 게임인가요? 빼빼로 게임을 할 거예요. 아... 어? 짧게 하는 팀이 이기는 거야. 아... 사장님은 약혼 결혼하실 여자친구 남자 직원이랑 아... 아 나도 얘랑 할게요. 아, 아 좀 꺼줘. 아... 그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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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남이신데? 이거 이겨야 돼. 값어치가 얼마나 됐던 거예요? 무슨 게임인지 모르시겠어. 남자끼리 빼빼로 게임을 해요. 그 짧게 남기는 팀이 이긴다. 현타 제대로.
손으로 잡으셔도 되고 이거. 내가 왜 나왔다. 내가 왜 저간다. 공수 저간다. 누가 갈지 누가 갈지. 일단 제가 먼저 볼까요? 자, 완전 합시다. 그냥 75,000원에 그럴까요? 굳이 우리가 뭐 해? 사장님 딱 갔으니 갈게요. 근데 이게 차이가 많이 나긴 아, 하네요. 우리가 패배. 아, 저 다음에 가고 했어요. 근데 가셨는데요? 7만원짜리 6만원. 10만원짜리 75,000원. 어, 괜찮네. 그래도 많이 깎아봐요. 요거는 뭐 매장에서 안 드셔더라도 매장에 갈 수 있게. 오, 대박이다. 조금 더 뜯을 거 없나? 그렇지 않나? 사실 그것도 저희 진짜 내고 많이 이미 마음 먹고 이렇게 나왔다. 저 오시겠다, 오시겠어. 아, 그러면? 아니, 근데 왜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지점이 두 개밖에 없어. 그러니까. 이걸. 그러면 나머지 지점에 대해서 따로 할까요? 오케이. 어, 진짜 하나만 얘기해도 될까요? 네, 선착순으로 드리는 건 어때요? 오케이. 그러면, 네, 그러면 당일에 이 쿠폰을 쓰신 첫 번째 고객님이 있으신 거잖아요. 그분들한테는 하이골 한 잔까지는, 1개까지는. 이불 떠서. 매장당. 하루에 한 팀씩 하이볼 조금 먹자. 망이 나머지 내장들은 그대는 최대 내장으로 합시다. 그래. 대신 방금서 드셔주시면 좋은 거 같아요. 근데 또 팬분 중에 진짜 찐팬이 있어요. 저희 멤버십. 네. 사실 그분들은 사실 저희가 좀 한자로 좀 몇 개 드리고 싶은데 한 10명만 그 순서와 상관없이 어느 내장으로 똑같이 그냥 하이볼 한 잔 먹을 거예요. 아, 오케이 오케이. 아, 하여튼 너무 감사합니다. 아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근데 왜 이렇게 기가 빨리 저는 아이라서. 아, 아이시구나. 그럼 우리 사장님 좀 불쌍하니까 혹시 지나가다 마주치면 여기 서비스 없어요. 하시면 또 주실 거예요. 네, 저를 매장에서 발견하면서 네. 케첩이라는 거 말씀해 주시면 네. 서비스 안 알아서 그냥 다 해볼게요. 오케이. 네. 말하면 계속 나와서 부족해 하고 싶네. 알겠습니다. 하여튼 뭐 승계 오늘 성공. 대기왕 성공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실종 아동을 찾습니다. 위 어린이를 목격하신 분들은 가까운 파출소나 112 또는 182에 신고 바라며 실종 아동에 대한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. 당신의 기억이 누군가의 기적으로.